광주시가 호남 대표 누적인 희경로 중건을 위한 상향 고유제를 23일 광주공원에서 열었습니다. 상향은 종돌이를 올려놓는 과정으로 전통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의미하며, 고유는 중대한 일을 치르기 전 종묘와 천지신명에게 사유를 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451년 안철석이 건립한 희경루는 때마침 무진군에서 광주목으로 승격한 것을 기념하며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으로 이름 붙었습니다. 광주시는 고증을 거쳐 희경루를 광주공원에 중건하고 오는 10월 시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